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홍콩 훗자. 오늘 이제 야학이니까 달을 한번 띄워봤어요. 달. 너무 멋있죠, 그죠? 다 같이 돌아왔으면 해야지 인사. 홍콩 훗자. 다 훗 남겨주세요. 훗. 훗.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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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아, 아우. 아주 좋구만. 아주 좋아. 그래. 출첵 잘하고 있구만. 좋아, 좋아. 우리 후츠들.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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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아, 좋아요. 아, 우리. 반가워요. 라면 먹으면서 듣고 있다고. 네. 아이, 반가워. 얘들아, 반가워요. 반가워. 아, 선물 잘 받았다고. 아, 지난 시간 선물. 축하, 축하. 오늘 게스트 있죠. 오늘 게스트 있죠. 이따가 우리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지원쌤 지난 시간처럼 또 이렇게 들러줄 거예요. 영화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쵸? 저잖아요. 대한민국 영화 짱. 네, 영화 짱. 홍콩쌤. 당연히 짱이랑 같이 있으면 영화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자, 보니까 이름 불러달라고. 이게 또 오늘 초등 친구들 많구만. 이 모자는 레어템이지, 레어템. 네. 아유, 반갑습니다. 4살 딸하고 같이 듣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방금 배경을 제가 달빛 아래서 지금 하늘에서 하고 있어요, 하늘. 아, 영어 시험 100점 받았다고. 여러분들 한주 동안 조금 좋은 일 있었던 거, 혹은 속상한 일 있었던 거, 한번 좀 남겨주세요. 좋은 일은 칭찬을, 축하를, 그리고 힘들었던 일은 쌤이 토닥토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 불러주세요. 이런 1차원적인 거 말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주세요. 네, 기 받아서 할게요. 자, 서로 이제 한번 사연을 읽어주면서 좀 서로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우리 다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나이는 다르지만 친구들이니까. 자, 보니까 이름 안 불러 속상하다고. 아유, 이름이 근데 이름 뭭지 모르잖아. 점점인데. 네. 아, 이런 거 좋네. 뷔페 갔어요. 크, 뷔페 갔어요. 선생님 동네도 이렇게 쿠쿠 있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쌤안 갔는데. 네. 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좀잘 생각해봐. 하영아, 좀잘 생각해봐. 자, 갑자기, 갑자기, 훅 들어왔네. 절하고 문장하고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네. 글자 숫자만 차이가 있나? 자, 보니까, 성적이 올랐다. 크, 땟!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대헷. 그 다음에, 자, 오늘이 음력 15일이었던 거. 우리 서진이 송도 살지 않나, 송도? 교환 못 받은 친구 아닌가, 혹시? 이메일을 계속 지금 골뱅이부터 뒤에 걸 빼가지고, 쌤이 3주째 지금 못 주는 친구 이름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우리 서진이 학생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고, 홍콩컵 깨먹었다고. 아, 우리 홍콩컵. 아이고, 어떡해, 이거 홍콩컵. 이거 한정판인데 작년에 팔았던 거. 올해 한번 다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원할 때 한번 한정판 또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작년처럼 예, 전액 어디 기부했지 작년에 초록우산재단 기부하도록 할게요. 계란장 만들었다. 맛있겠다. 동생 학교 데려다 줬어요. 잘했어. 오늘 내일 아 내일 생일. 기희야 생일 축하해. 아, 어디기는 달이지, 달. 홍콩쌤 달 좋아해. 네. 문제집 많이 있어서 좋다고. 대박이다. 어떡해. 초육 아들이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일주일째 말안 해요. 누구한테 버릇이 없다는 거죠? 엄마하고 싸웠나? 어떡해. 엄마가, 근데 만약 아이한테 영어 가르쳐 주려면 싸울 수밖에 없죠. 네. 뭐라고 쓸, 이제 이름이 친숙하다. 자주 보다 보니까. 팔 얼른 나와서, 나와야 될 텐데. 사랑이, 우리 부산 사는 사랑이. 사랑이하고는 쌤은 직접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부산 갔을 때 한번. 네, 만났는데. 진짜, 처음 만났는데도 진짜 오랫동안 안 그런 느낌이 있었어. 사랑이 반갑고. 자,
비너스 스타님께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홍콩 예약은 매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하고 있어요. 공지는 월요일 날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공지합니다. 자, 블루베리. 나도 먹고 싶다. 이라 TV. 이라 축하해. 자, 그리고 우리 함, 미스터 함님은 우리 이제 방장입니다. 방장. 네, 매너 있게 잘 해주세요. 방장한테 눈에 나면 네, 큰일 납니다. 5월 뭐야 지나갔잖아. 네. 영상 보면서 시간 축내는 중 뭐야 시간을 축내다니 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다고 하더니 진명이 몸 괜찮아졌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모자 팔아요. 아, 모자 이거는 에디션 이 또 리미티드 에디션판 딱 3개밖에 없어. 3개 나중에 쌤이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런 거로 좀 굿즈 사업에서 작년처럼 투명하게 이제 좀 아픈 어린이들한테 기부하려고 해요. 괜찮죠, 그죠? 아, 그런 거. 작년에 컵도 하나 그래서 요거 만 원으로 해서 한 100개 팔았나 그때? 그래서 100만 원 딱 정확하게 기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 우리 좀 한 번씩 합시다. 리더스북. 리더스 요즘 너무 잘 되는 거 많죠, 진짜.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추천한다기보다는 애들이 좋아하는 시리즈물들이 있어요. 네, 도서관 같아서 빌려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네, 광주 꼭 갈게요. 꼭. 그다음에 어제 이거 시간표를 봤었어야지. 시연아, 시간표 봤어야지. 잘했징, 잘했징. 자, 그다음에 1월달 선생님들 생일이 1월인데 선생님 그럼 1월달에 선물 받을 수 있는 건가? 맨날 방학 때 생일이라서. 제대로 생일 선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것도, 야, 이거 좋다. 색연필, 뭐야? 파버 카스텔 48색, 우와. 떡방아, 이거 같이 있어. 지금 같이 있어. 다래진 같이 있잖아, 이렇게. 쿵덕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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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아는 사람 많이 생기니까 좋다, 그죠? 우리 약속합시다. 지금 오는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인데 빼먹지 말고 우리 좀 옵시다. 옵시다. 네, 선생님도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네, 이제 게스트분으로 우리 또 강력한 미모의 지금 본인이 지금 보면서 이러고 있을까요? 네, 자주 이제 게스트분도 초대할 거니까. 네. 아, 허준석 쌤, 내 이름 알고 있다니. 공부 잘하고 있어요. 수능 잘 봐야지. 자, 오늘 처음 들어서 기대된다고. 네, 밖에 나갔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홍콩쌤이에요. 아, 그렇죠. 제가 EBS 13년 차. 네, 사실 전국구입니다. 제 전국구. 네, 전국구입니다. 자, 어디 보자. 좋아요. 우리 이제 한번 밤에 또 이렇게 또 야학을 하는데 한번 우리 전국 출첵하고 이름 한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래퍼처럼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렇게. 근데 다 못 읽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요. 그럼 지금부터 지역 이름 쭉 올려주시면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출석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 알았어. 망고, 알았어, 알았어. 막 우리 망고가 이렇게 막 바짝 이렇게 또. 아, 엠버. 엠버. 엠버인데 동생이랑 같이 듣고 있다고. 어디 갔니? 오우, 엄청 많이 올라가죠. 엠버도, 예, 선생님이 완전 좋아하죠. 엠버랑 동생이랑, 우리. 그리고, 엠버하고 엠버 동생. 선생님, 엄마랑 많이 친해.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좀 맛있게 먹어. 자, 네,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와, 너무 많아, 글이. 너무 많아, 나 진짜.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부천시 서일아 신은주, 경기구리 이서준, 동탄 이신도시 김혜민, 광주광역시 상현 배문준, 부산 동래구 사익동 강서현. 그 다음에 연서진, 다음엔 서진아 꼭 이메일 그 해주고. 경기도 오산시 조현성, 은평구 진관동 중1, 분당 윤서진, 부산시 사상구 사랑이, 대구 김온유, 경기구리 이서준, 별내 박요환, 별내 한 번씩 가는데 동탄 김서율, 원주 박정숙, 김희씨 박서현, 김혜안영. 청주 사는 최서진, 목포, 와, 목포야, 유달산이야, 예. 상현, 형준, 엄마 왔습니다. 햄버거,
어깨빵, 부산 금정구 김지민, 부산구, 부산 동래구 오동준, 동현, 동희 형제야, 순천 송우연, 앵무새 알콩이, 전주 지연, 윤아, 윤나. 오! 너무 많아. 한번 튕기면 엄청 많이 내려가서. 구리시 5학년 김재응, 전주 지연, 윤나, 내꾸. 대전 나혜원, 김혜씨 박서현, 대구 5학년 연희, 창원 김건희, 오! 김건희. 동산 사는 채원, 경기도 분당구 민찬이, 구리시 5학년 김재은, 4학년 김리원, 동생 계정, 중간에는 빼먹었을 수 있어요. 차원 김건희 등등 빼먹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사는 서빈이까지. 서빈이 여학생, 그죠? 제가 처음에 남학생으로 오인해가지고, 그죠? 네. 정관, 김채민, 은평구 김동원. 제가 지금 난리 났겠구만. TV로 보는 친구들은 얼마나 재밌는데,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스마트 TV로 보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TV로 한번 봐봐요. 네. 안 지쳤어, 망고야. 안 지쳤어.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냥 링거 맞고 있을 뿐이야. 네. 김혜씨 정희진. 와, 반갑다, 이모다. 이름 좀 불러주세요. 달빔, 안녕. 아이로. 홍콩스 같은 영어쌤.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전남 사는 사람, 내 전나지? 맛보고 있음? 네. 이수, 알았어. 이수. 다음 별명 바꾸죠. 박현민, 와, 쌍대원, 1동. 이러다가 이제 주민등록증 막 이런 거 올린 거 아니야? 눈이 빨갛다고. 왜냐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요. 저는 출근을 하고 밤에 또 야학을 하는 거라서 처음 들어서 어색하다고. 이분에게 빨리 익숙해지세요. 저희 텐션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한 100명 정도가 한 교실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황금사자. 억지죠? 우리 후배들 엄청 잘하네. 서울 이예진, 반가워요. 자, 요 정도 일단 하도록 할게요. 김혜율, 원주. 네. 아, 지금 우리 엄마도 영어쌤도 있네요. 자, 우리 엄마. 원래 저 가족끼리 영어 가르치면 힘들어. 네, 힘드니까 엄마 말고 홍콩쌤한테. 자, 울산광역시 김태훈. 홍콩독해 밀리면 안 되지. 밀리면 안 되지. 빨리 해야지. 네. 빨리빨리 고고고. 네. 건희야, 엄마랑 싸우면 안 돼. 엄마 성함이 태임 어머님이시네.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답이 경공수 최고야. 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 그런 마인드 좋아. 은평구 서지우. 평택 김서진. 아, 청주 이현주. 청주 이서윤. 네. 그 다음에 김포사는 민석이. 지금 많긴 많다. 아, 좋아요.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제가 볼 때 기다리다가, 네. 너무 지칠 수도 있어. 너무 지칠 수도 있어. 자, 오늘도, 지원쌤이랑 한번 재밌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한번 제가 불러드려 하겠습니다. 안 힘들다니까 자꾸 힘들다고 그러지 마요. 자, 지원쌤 준비됐으면 손가락을 한번 동그라미를. 아, 진짜 좋습니다. 자, 야, 지원쌤 왔다. 오, 지원쌤 하이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왜 난 안 들리지? 이래도 안 들리나요? 아, 나는 이제 그거라서 안 들리나? 잠깐만. 뮤트 아닌데? 목소리가 왜 안 들릴까? 자, 여러분들 혹시 지원쌤 목소리 들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안 들릴까?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 오, 신기하네. 어, 이런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지? 아하, 스피커를 잠깐만요. 여러분 들리죠? 네. 제가 스피커 설정이 뭐 스피커가 어떻게 돼 있냐? 스피커가 안녕 반갑습니다. 됐다. 안 들리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조용히 하고 있어요. 저도 설정했습니다. 설정했습니다. 아, 오, 아, 아유, 반갑다, 반갑다. 왜요? 드디어 목소리 됩니다. 그러니까 아, 들리시나요? 네. 아, 좀 전까지 제가 마이크 설정이 잘못돼 있었어요. 지금은 들리죠. 아. 서로 다 우리 다 들리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네, 저랑 끝나요? 지원쌤 콤비죠, 여러분. 사진 한번 여러분들 많이 찍어주시고 지금 미리 많이 찍어주세요. 끝날 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찍을 시간이 없어서 지원쌤 한번 이렇게 하트 손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찍어서 나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그죠? 뭐 페이북이든 인스타든 이런데 마구 투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원쌤 들어오시자 채팅창 폭발이래요. 어, 약간 뿌듯한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여러분, 반가워요. 흑백조
뭡니까 이거 흑백초 내가 흑이고 저기가 백인 거야. 그러게. 내가 너무 지금 깜깜해. 옷도 지금 막 예 까맣게. 망고님 더 예뻐졌다고 해서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머리를 내렸어요. 네. 오늘도 이제 출석 부르고 이제 교실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지원쌤 와주셔서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불금에 사실은 이렇게 수업을 들어온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그럼 대단하죠. 기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야학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원쌤이 어마무시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유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좀 미리 보내주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 정말. 안 돼요. 제가 또 이렇게 긴장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이 긴장을 좀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어디 보자. 같이 문제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쇽! 자, 좋습니다. 제가 자, 지금부터 자, 1번. 자, 선생님 1번 문제랑 한번 보기까지 쭉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로 father, mother, son, daughter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기는요. 보기는 1번 hobby, 2번 family, 3번 flower, 4번 season입니다. 너무 잘했어. 뭐지? 여러분들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와, 대박이다. 도박이다. 와, 대박이다. 오늘부터는 이제 중간중간에 정말 정말 이게 약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끝까지 이렇게 도배 안 하고 이제 클린한 친구들 위주로 뽑아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보니까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그죠? 공부하다 보면 자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싸울 수 있더라고. 그래서 싸우는 거 싫어요. 자, 이게 아까 father 같은 경우에는 지원쌤 뜻이 아빠. 아, 잘하네요. 저한테 네. 아빠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네. 얘는 아까 mother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얘는 네, 엄마입니다. 아,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고 얘는 어떻게 저는 son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네, 아들이고 얘가 네. 아까 발음이 너무 좋았어. 어떻게 읽었죠? daughter. 아, 왜 그래요? daughter. 딸입니다. 대박이다. 선생님 한번 저 한번 읽어보죠. 선생님 한번. 선생님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daughter 이거. 아, daughter. daughter. 한 번 더요. daughter. daughter. 아, 여러분들 대충 이제 도타 하는 것보다는 daughter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딸이네요. 그러면 아빠, 엄마, 아들, 딸이니까. 자, 단어 뜻 한번 선생님 쭉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자, 1번 hobby 같은 경우에는 취미라는 뜻을 갖고 있고 2번 family는 가족입니다. 왠지 정답의 느낌이. 3번 flower는 꽃이고요. 4번 season은 계절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정답은 정답 나왔네. 그러면 정답은 디디디디디. 아, 가족이구나. 가족. 1번 문제 간단하게 지금 다들 클리어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거 발음이 지원쌤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까지 또 얘기해 주시니 또 제가 지원쌤 발음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쌤 한번 발음 연습 3번 정도만 시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please repeat after me. 저 뒤에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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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셨습니다. 다를. 약간 제 뒤에 다를 봐할 때 다를 약간 이런 느낌. 아, 죄송합니다. 아재 또 아재 본능이 또 발동해가지고 아휴, 이놈의 병이야 병. 이 정도면 자 1번 문제 됐고요. 자,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지 벌써 지금 선행하는 친구들이 아, 그러니까요. 1번 문제 풀 땐 1번만 같이 해서 이렇게 아, 답은 2번이다. 이렇게. 2번입니다. 네. 망고.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나면. 네. 아, 지원쌤, 주석쌤 사랑해요. 아, 저희도 연락이 오셨으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쭉 훑으면서. 이야. 이분, 야, 이분 영화 배우신 분인데, 허비. 뭐, 어떻게, 이거 허비를 설마 허비로 한 건가? 아니면 더 고술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허비를 허비로 한 건가? 저는 고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고수의 스멜이 나네요. 그렇죠. 허비하면 보통 허즈밴드 요거를 이제 남편을 이제 허비, 마이 허비 보통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머리 쏙쏙 들어온다고. 아, 그럼요. 저랑 지원생 합치요. EBS인데. 장난 아니지. 네, 뭐 바르고 고운 말만 쓰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잖아요. 그럼. 자, 다음 2번. 2번은 제가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으면 2번도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서 한번 해설을 올려보세요. 두 단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Number 1, fruit, apple. Number 2, color, red. Number 3, animal, cat. Number 4, mountain, sea. 잘했어요. 마운틴 발음 엄청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마운틴 하려다가 마운틴 먹었어. 제가 뭐 지원 쌤 정도는 안 되지만 저도 이제 그래도. 아, 무슨 얘기입니까? 목구멍에서 버터 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아유 그럼요. 자, 2번 거 의미 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지원 쌤 해설 좀 이런 네.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은 의미 관계라는 말을 모르겠으면 단어 뜻부터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fruit는 과일이고 그다음에 apple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사과죠. 즉 과일의 한 종류가 사과니까 아, 뭔가 앞에 있는 게 좀 더 크고 그 뒤에 있는 건 하나의 종류구나. 요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은 color. 색깔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d라고 해서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1번이랑 똑같이 뭔가 커다란 게 있고 그 안에 있는 종류 중에 하나가 red겠죠. 아하. 3번부터 선생님이. 오케이. animal 네. 하게 되면 이제 동물 그리고 cat 하게 되면 역시 고양이니까 우리 냥이 얘는 큰 거고 조그만 거고 4번에 보면 mountain 혹은 mountain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미국 발음 조금 게을러요. 그래서 mountain 산까지 올라가려다가 mountain. 그래서 mountain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얘는 산. 여름에 산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바다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sea라는 거는 이제 바다가 되겠습니다. 산이냐 바다냐는 하나의 어떤 우리 갈 수 있는 종류니까 크고 작은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그렇죠. 하나는 크고 나머지는 그거의 종류인데 4번은 그냥 산하고 바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야! 4번입니다. 정답 4번.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해설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어디 보자. 어휴, 뭐 잘 돼 있구만. 네.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4번이 반대되는 말 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라구슬님. 보라구슬님은 전에 참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5번은 3번. 아, 5번까지 갔어? 4번까지 갔어. 재밌네. 리브라이언님. 이렇게 또 심플하게 또 조드리머님은 3바다 반대. 그리고 이렇게 지원쌤 눈높이가 아니 좋아요. 친절하셔라. 감사합니다. 팬이 생겼네. 벌써 팬이 생겼어. 오, 이 친구가 평범하지 않네. 이름은 평범한인데 우리보다 해설을 잘했어. 예시에 속합니다. 동물, 주제 예시. 야, 어려운 말 쓰시네요. 주제 예시, 기특해. 그러니까 기특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이제 영어 가르치신 분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용서해 주세요. 네. 아, 이거 드립 또 했죠? 드립 왔습니다, 드립. 보통 높은 이거 뭐... 아, 구토입니다. 명쾌하시네. 거의 의사 선생님인데요. 그러니까 산발에서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네요. 네. 아, 이거 재밌네.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아, 정말 또 이런 채팅을 또 띄워주시고 진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인성이 됩니다. 아, 어마어마한 인성이었다.
3번 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 속 소라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제 알맞은 것은? 자, 지원쌤 목소리 1번부터 4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Sora is sitting on a chair. 2번. Sora is washing the dishes. 3번. Sora is playing with a ball. 4번. Sora is swimming in a pool. 야. 정답은? 정답 뭘까요? 이거 하니까 쉽다. 이번 건 빨리 넘어가면 되겠다. 늘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네. 자, 뭐 쭉쭉 올라오는구나. 야. 아무리 봐도 그죠? 소라지 앉아있다 이거죠. 앉아있다. 딱 보면 앉아있잖아. 근데 지원쌤 소라가 좀 힘들었나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떡해. 지금 쌤 기말고사 기간 한지 아직 안 됐죠?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이제. 그쵸. 기말 보려면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달 혹은 뭐 한 3주 반? 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힘들겠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번에 막 7월 30, 8월 1일 막 이래요. 아, 절반은 제가 하고 절반은 지원 쌤 하는 거로 하죠. 자, 네. 1번, 2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Sora is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되네요. sitting 하게 되면 보통 우리 발음할 때 sit 거의 뭐 입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itting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sitting 앉아 있는 거고 on a chair 보통 on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디 위라고 생각이 쉬운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게 어디 이제 붙어 있는 거 접촉해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천장에 팔이 붙어 있을 때 또 on the ceiling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천장이 아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면적에 붙어 있는 거는 다 on 쓰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자에 이제 앉아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번에 Sir is washing the dishes 돼 있는데 자, washing 하게 되면 이제 씻는 거고 the dishes 하게 되면 그렇죠. 이때 이 접시는 특별한 접시죠, 그렇죠? 보통 the를 붙이는 걸 저는 이제 왕관을 씌운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은 그 특별한 접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washing the dishes 하게 되면 설거지, 네, 설거지하다. So washing the dishes or doing the dishes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다 같은 표현, 설거지거지하다. 3번 나온 것 같은데 3, 4번 지원쌤 해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3번은 소라는 뭐 하는 중이다, playing 하면 노는 중이답니다. with a ball 하면은 with은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공과 함께 놀고 있다.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뜻이겠죠. 뭐 축구를 하던 야구를 하던 농구를 하던 뭘 하던 이 표현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swimm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요. 수영. 저 수영 못하는데 네. 자, 소라는 지금 수영하는 중이다. In a pool 하면 pool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수영장도 안 보이고 수영하는 사람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정답일 리가 없겠죠? 물을 그려줘야지 이렇게 물을 아하 이렇게 앉아서 수영하는 야 거의 뭐 다리미 경제 이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뭐 답은 나온 것 같네. 답은 여기서 앉아 있으니까 정답은 우리 외쳐볼까요 선생님? 하나 둘 셋 1번 정답입니다. Sora is sitting on a chair.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어떻게 답을 잘 남겼는지. 자, 근데 요거 좋은 질문 들어왔네요. 오, 좋다. The 동사의 ing. 이거 현재. 네.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하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기레니까. 잘했네. 맞아요. 현재 진행형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와, 대박이구만. 아까 with 뭐뭐와 함께 혹은 도구를 쓸 때 뭐뭐로 뭐 이런 뜻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답보다는 이런 제 표현도 좋네요. 워싱턴 DC 설거지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송도에 사는 연서진 학생. 송도에 사는데 어유 잘했네요. 지금 발음을 타이핑을 하나 다 했습니다. 야. 왜?
아까 전에 저 발음 타이핑한 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오야? 네, 야. 처음에 저게 뭐지? 그러면 제 마음대로 우리 서진이 상 하나 줄게요. 서진이 오, 상. 야 오늘 이렇게 역시 이렇게 딱딱. 서진이는 자 오늘은 상이 되게 많은데 우리 능률에서 오늘 지원을 해주셨어요. 능률에서. 야 오늘도 또 뒷면이 보이는 신기한 책이군요. 달 보이는 책인데. 야. 그래서 오늘 또 책이 많은데 우리 서진이는. 홍공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책 종류 올려놓을 테니까 그 책 중에서 요 책 중에서 고르면 돼요. 능률이니까 능률 복화부터 해서 네, 굉장히 책 종류 많아요. 6종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6종 야. 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니까 자. 야 열심히 왜요? 하면은 언제 선물이 올지 모르네요. 너무 좋네. 네 좋죠. 샘도 갖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사겠습니다. 저 우리나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투명이 아니었다고. 동심 파괴 또 동심 파괴. 아이고.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 문제 또. 자 책을 이제 한 권 어디 보자. 그러면 자 제가 좀 메모를 해놔야 돼. 아 맨날 까먹어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그 사이에. 자. 드디어 대화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제할 때, 지난 시간에 대화가 없어서 되게 갑자기 좀 뻘쭘해졌잖아. 아. 네, 이번에 좀 넣었지. 아하. 아까 연서진 학생. 자, 이번에는 마지막, 대화의 마지막 응답을 알맞은 것은. 맞나? 아, 네, 맞구나. 너무 짧아가지고 순간 착각을 했어요. 자, 한번 요거 여러분들 출발을 해보시고 자, now, 지원, you're Nina. And yo, I'm 이것은 Greg. 출제하실 때부터 어떤 큰 그림이 있지 않았나. 굉장히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Alright. Are you ready? Yep. Okay, here we go. Okay.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Jack? I cook. How often do you cook? Ding dong. 아우 길었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이 상의 하다 보면 꼭 지원 쌤 긴 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큰 그림임에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린이께요. 아 지원 쌤 끝이에요. Now. What this knows.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 자, 트와이스입니다. 니나, 와우. 네, 이렇게. 아, 아주 해설이 캐주얼해.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거의 그쵸, 약간. 알아서 알아들으렴. 네, 이거 좋아요. 아, 여기. 행복한 초코코. 와 핵심을 그대로 짚었네. 그러니까요. How often? 얼마나 종종? 얼마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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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한다.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야.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다음에. 야 이건 그냥 읽어서 읽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우리보다 더 잘해. 그니까요. 모아가지고 그냥 그 이대로 딱 인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모아서 하고 우리 그냥 날로 먹을까요? 아니 너무 배고프다. 안돼요. 네, 그 큰일 납니다. 저희. 자 얼추 비슷한데 조금 네 좋아요. 좋아요. 잘 표현하고 있고.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연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좋습니다. 아마 이번 거는 제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나가 이렇게 말했죠, 그죠?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Jack? 돼 있는데, 이렇게 what do you do 라는 것은, 뭐 하니, 너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하니 이 말은, 지금 이제, 지원아, 너 뭐 하니? 이런 뭐 하니가 아니라, 지원쌤이 일주일 전에도 그렇고, 한 뭐, 5일 전에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그렇고, 지원쌤이 그냥 틈나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과거로 쓰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오늘도 또 할 거고 다음에도 또 할 거고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그냥 현재를 쓰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반복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 하나로 써서 나타내는 거야. 습관. 습관을 나타내고요. 자, 그럼 너 뭐 하니? 언제야?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 자유 시간이라고 하고, 얘는 보통 이제 spare time이라고. 야, 그냥 이쁘도도 되네요. 여가 시간에 뭐 하냐면, 그러니까 지연 쌤 뭐 짠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뭐 하세요? 이런 거 이제 고요. 그러니까 잭이 엄청 짧게 I cook. 나 요리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 나타난 거야. 나 요리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짬나면 하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보통 이제 현재를 쓰는 거야, 그렇죠? 당신 직업이 뭐야 할 때 I am a teacher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어제도 선생님이었고 한 달 전에도 선생님이었고 오늘도 내일. 그래서 보통 현재를 쓰는 거는 그런 느낌이야. 아까 엄청 친구가 설명을 잘해줬는데 how often 혹은 how often 이라고 둘 다 발음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얼마나 종종이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자주 do you cook? 요리하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일정의 습관 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종종이니까 number one, pizza. 이거는 싸우다는 거죠, 그죠? 그죠. at home은 무슨 뜻이죠, 쌤? 집에서입니다. 그럼 이것도 안 맞네. 그다음 맞아. 얘는요? 우리 엄마랑 함께. 아, 아까 지원쌤 가르쳐 주신 거다. 함께. 대박. With my mom. 엄마랑 함께 하고. 자, 이거는 어떻게 있죠, 쌤? Twice a week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쌤. Twice는. 여러분, 걸그룹 트와이스 알면 소리 질러. 네, Twice는 두 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A week는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Twice a week.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이면, 만약에 그러면 twice 말고 한 번은 여러분도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 번. Twice, twice 팬클럽 이름 뭐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오, 나 그 몰랐는데. 한 번을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 타이핑 남겨주세요. 한 번. 이게 우리가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답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쭉쭉 나옵니다. 잘한다, 잘한다. 난리 났네. 야, 아직 원스로 도배가 되는구만. 자, 트위스인 줄 알았는데 트와이스였다고 이렇게. 그랬군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럼요, 그럼요. 뭐 어때요? 얼굴도 서로 안 보이는데. 맞아. 누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 예. 네. 와, 많다. 아, 그래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뭐 여기 혼나는 데가 아닌데 뭐 어때? 틀려도 오히려 상 받고 돌아가는 데인데 뭐 여기. 야, 너무 좋네. 영어는 사실 솔직히 쌤 자신감 아닌가요? 그럼요. 아니 솔직히 뭐 원어민들도 문법 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우리가 그 배운 사람들요. 괜찮습니다. 아, 트와이스 팬클럽이 원스였구나. 네, 팬 애칭이 원스예요. 아저씨네, 지금 알았네. 아니. 원스. 그러면 once는 한 번, twice는 두 번인 거냐? 그러면 이 표현 조금 더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이 twice하고 once 앞에 몇 번이란 말이고 a week 하게 되면 하나에 주니까 일주일에란 뜻이니까 만약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한 달에 두 번. 요거 뭘까요? 요거 네, 요거 제가 상 하나 걸겠습니다. 한 달에 이야. 두 번, 영어 어떻게 할까요? 한 달에 두 번. 야, 채팅창 터지겠네. 야. 한 달에 두 번. 야. 한 달에 두 번. 야, 벌써 답 나왔네요. 엄청 빠르시네. 네네네, 한 달에 두 번. 자, 이거는 좋아, 넣었어, 넣었어. 왜냐하면 가끔 이렇게 좀 순발력 있는 친구도 또 받아가고 또 틀려도 또 이렇게 경려 차원에서 받아가고 저는 사람에게 다양해야 된다 봐요. 다양해. 그럼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까 좀 제일 빨리 했던 분 이번에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빨리 누구였지? 빨리. 도배는 네. 제일 먼저 해주신 분이 손지연님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역시나 많은 상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달빛이 나와 있는
3D 어마어마한 예, 표지에 지금 엄청나요. 네. 홀로그램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능률 달빛이 통과하는 이야 교재가 녹색이 많아 이렇게. 아 셀프 크로마 아웃인가. 네. 네 그러게. 아유 우리 친구들은 몰라요. 네, 몰라요. 아, 내가 그렇군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아직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타임? 원타임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원타임은 원타임 예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콩글리시예요. 원타임은 콩글리시. 옛날에 그 그룹이 있었죠. 원타임. 맞아. 그게 참 문제예요. 아 참. 아 근데 뭐 음악성은 좋았어. 음악성은 좋았어. 자, 네 좋습니다. 원타임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 말이요? 네. 이야, 이거 그냥 이제 한글 눌러야 되는데 이제 영타 치신 거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네. 트와이스만 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막으로도 저희 띄워줍니다. 순이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와, 이게 매너죠. Congratulations. 보통 뒤에 이제 네, S 붙여서 congratulations. 맞아, 그렇게 해야 축하해가 되겠죠. S 보통 붙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줄여서 congrats. congrats. 이렇게.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상도 받고, 자, 5번. 드디어 이제 우리 지원 리포터. 예, 하우. 자, 리포터 지금 예, 내일 날씨 한번 영어로 예보 좀 해주시죠. 샬라샬라샬라. 가겠습니다. It was sunny today, but there will be lots of rain tomorrow. S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자, 급하게 쓰느라 지금 S 빼먹었다고. Yeah. 괜찮아. 와, 어마어마하구만. 전국의 yeah. 아이들이 지금 막 타자 치느라.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좋아요. 아주 재밌네. 와, 아니 그 학교 수업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야, 해율이 1번 혹시? 아 귀여워. 아 1번 사랑. 일일일일일. 맘춘윤. 많은 양의 비가 우산 가져가세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은빛 물결. 이거 올라갔으면 좋겠. 올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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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의 몸체와 함께 대박. 와. 야. 와 이거 이거. 야.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우산 모양. 어떻게 만드는 거 나도 모르겠는데. 네. 아 학교 현장에 지금 그래 맞아요. 체육교육 말을 잘 안 한다 들었어요 저도. 아이 참 거 지금 참 거. 마스크 때문에 솔직히 지원쌤 지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요 맞아요 마스크 그래 아. 저도 쓰고 있기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토깽이 아이고 귀여워. 다음에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여러분들. It was sunny today but there. 그 순간 이 뭐 와우. Take your umbrella with you. With you. 와, wow, with you. 발음도 비슷한 것 같아. With you. With 그러니까요. 네. 자, 어우. 마스크, 어이구. 아, 좋아요. 좋습니다. 한번 이제 요거는, 요거는 지원쌤, 지원쌤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It was sunny today 하면은 맑았다. Sunny 하면 해가 쨍쨍한 거고요. 맑았다. 오늘은 맑았다. 라는 뜻이고 하지만 there will b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there는 굳이 뭐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많은 비가 올 것이다. 내일은 많은 비가 올 거래요. So 그러니까 take 하면 가지고 가세요. Your umbrella 했으니까 너의 우산이고요. With you 또 나왔네요. With 자 너랑 함께 우산을 계속 들고 다녀라 하니까 우산과 함께 가라 뭐 요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아, 그 우산을 이제 갖고 다녀라 갖고 나가라. 그렇죠, 그렇죠. 아, 되겠구나.
오, 여기 아까 there will be, 그쵸? 굳이 이거 해석 안 해도 그냥 비가 많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쉽네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의 날씨니까 비가 내리는 게 맞겠네. 아까 한 친구가 그죠? 우산인가? 했는데 그 친구 맞았어. 와, 촉이 엄청난데. 해율이었어요. 해율. 해율이. 제가 기억하고 있죠. 또. 아, 진짜요? 네. 해율이? 해율이? 해율이. 자, 이제 정답 1번이 되고 2번 얘가 그러면 네, 얘가 이제 sunny 해가 뜨는 거고 3번 구름 낀 것에 뭐라고 하죠 얘는? cloudy cloudy 그래서 원래 cloud까지 하면 구름이잖아요 그죠? 자, y 붙였어 cloudy 그 다음에 4번에 그럼 이제 눈 내리는 거는 보통은 네 눈 내리는 거는 이렇게 뭐 snowy 해서 y 붙이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 내리는, 비 내리는, 흐린, 하얗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어, 한글 발음 이제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한글 발음 키보드를 치는 거 맞들인 것 같아. cloudy. cloudy. cloudy까지 나왔어. cloudy. 이야하. 재밌다 이거. cloudy 뭐 이렇게 cloudy. 와우. 아, 여러분들 새롭게 이렇게 단어 나오면 요럴 때 같이 단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네요. 네, snowing 하면 it is snowing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배운 형용사단양 귀여워. 아 고양이구나. 네, 형용사단양.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그래서 양자 붙였구나. 난 순간 아 뭔가 했네. 와 그다음에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공부해왔네. 있음 비. 이야, 이야, 야 이거 완전 고등인데 박수. 뭐 엄청 좋네요. 어머님 아니야 어머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머님 막 알고 보니까 영어 선생님 막. 네, 그럴 수 있죠. 네. 야 날씨 날짜 계절 거의 문법책이다 저거. 맞아요. 비인칭 주어에 대한 설명은 또 여러분들 이게 아시죠 이제 우리 홍공기체 영문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선생님의 이 엄청난 어? 지금 이 구성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큰 그림이라고요. 잠깐만. 큰 그림까지 아니고 늘 옆에 준비돼 있어요. 야, 엄청나, 엄청나. 홍공기체영문법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볼 수 있고 유튜브에 강의는 다 네, 무료로 있어요. 교재는 일반 서점에서 안 팔아요. 네.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제가 옆에서 그 제작하시는 과정을 좀 봤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진짜. I bet. 네, 요거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보실 분 유튜브 강의 봐보시면 그 아래 분모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레벨 2는 네 초6은 돼야 네, 초6은 돼야 초5에서 시작을 해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하지 마시길 바래요. 야, 여기 선생님 팬분들이 진짜 많으시네. 책이 다 있으시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서점 네 서점 안 팔아요. 서점 안 팔고 서점 파는 것도 본건 뭐지? 아, 쌤 보신 거는 아 네.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려요. 아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보니까 얘는 아. 서점에 팔죠. 중앙영문법 대신 얘는 강의는 없고 자습형이에요. 얘도 잘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홍공영문법 세 권을 한 권을 압축한 거고 다 본 친구들은 요거로 자습하시면 좋습니다. 홍공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맞아요. 요 정도만. 예. 야, 제 홍보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능률에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군요. 자, 자, 자. 부지런히 또. 네. 지금까지 상 제가 두 명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6번 정도 돼서 또 한번 상을 한번 타이밍을 제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자, 이번에는 제가 지원쌤 입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여허 감사합니다. 오. 엄청난 배려예요. 아 이거 근데 좀 후회하고 있어. 너무 길어. 아니 무슨 얘기예요. 다음 이메일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자 to susan at abcmail.com title picnic Dear Susan, I will go on a picnic with my friends this Saturday. We will meet at 9 a.m. If you want to come, meet us in front of our school. I hope you can come. Mike. Love you. 아니, 거의 뭐 진짜 love you죠. 네. 너무 같아, 너무 갔어.
아니에요. 이거 거의 데이트 신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러브하면 만나기 전에 차일 수도 있을 것 그쵸, 그렇죠. 같아. 너무 나갔어. 자, 마이크가 지금 수준한테 지금 이제 이메일로 뭔가를 했는데 알수 없는 거. 지금 너무 길다고. 아, 너무 재밌어. 나쁜 친구라고 막 이렇게 보세요. 준비만 안 해도 아, 감정이입을 하셨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잘 어울린다. 너무 길다고. 아, 길죠? 우와, 아모르 파티님 또 오셨네. 아모르 파티님. 기억나죠? 와. 이 아이디 기억나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님. 야, 다잘 쓰셨네. 우와, 뭐야? 아, 지문 그대로구만. 깜짝 놀랐나. 영자 간줄 알고. 엄청 놀랐다. 자, 이거 영타 너무 지금 뭐하니? 뭐하니, 아가야? 수산, 어우, 좋아, 수산은 아닐 텐데, 그쵸? 수산시장 가고 싶네. 자, 아하, 그리고 배고프시죠? 노량진 가고 싶네요. 아, 저도요, 배고프다. 강서수산 한 번씩 갑니다. 강서수산. 아. 다음 생 강서수산 가요. 제가 킹크랩. 네, 저 너무 배고파요, 사실. 킹크랩 먹으면 아주 그냥 죽어요, 죽어. 너무 맛있어. 아. 네. 와, 리바레아 님도 너무 성실하게 잘해준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바로 이렇게 물어봐. 네. 준비물. 자, 그래, 나 아재야. 나 아재야. 준비물로 거의 통일이 되는 것 같네요. 이분. 그니까요. 준비물. 아, 좋아. 그래도 또 정성껏 해줬으니까 자막으로 뜨면 보람이 있을 거야, 보람이. 그니까요. 딱 띄워주시니까. 밥 먹으면서 지금 야학을. 야, 이것이 바로 공부와 밥을 동시에. 야. 리브 브라운 상 주세요. 리브 브라운 상주로. 뭐지? 아, 그 리브 라이언님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분 열심히 하시니까 상 주시라고 한것 같은데요. 착한 거기 안. 분이네. 추천하셨어, 추천하셨어. 네. 리바리안 전에 상 받지 않았나, 한 번? 상 받지 않았나? 이런데 막상 받은 거 아니야? 이미? 확인. 저희, 나름 꼼꼼합니다. 나름 꼼꼼해. 아유, 타자가 빠른다고 상을 받는 건 아니고요, 장원님. 그 열심히 하시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타자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 나는 또 이게 책에 집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또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번 거 제가 할게요. 이메일 할때 우리 투. 우리 앞으로 투부정사 할 때도 투 나오고. 근데 기본적으로 투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갈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메일은 보내면 얼마 후에는 susan@abcmail.com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죠? 제목은 title 피크닉. So, 자, 그래서 항상 dear 누구라고 시작합니다. Susan에게 dear Susan, I will go. 나갈 거야. 피크닉. So,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아, 오늘 지원생 가르침 계속 나온다. 엄청 나오네요. 시간 이번 주 토요일 날 소풍 갈 거야. 또 나왔는데, we will 해서 미래죠? 우리 만날 거야. 아침 9시. 자, 여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if 하게 되면, 우리 만약에란 뜻이에요. If you want to come. 너 원하면, 너 오기를 원하면, meet, 만나자, us, 우리를. 자, 이거 in front of 하게 되면, 우리가 홍공 레벨 1, 30강에 등장해요. 강도 야, 외우고 있어요. 디테일하다. 뻥친 거예요. 아, 그래요? 약간 감동받을 뻔했는데. 순진하기는. 아니에요. 사실 30강 맞아요. 아, 30강이 좋네요. 전치사 표현이라서 in Yeah. front of 하게 되면 우리 막 프론트 데스크란 말 쓰잖아요. 어디가 막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앞에란 뜻이고요. 학교 앞에서 만나자. I hope, 나 희망한다. You can come. 너가 올수 있기를 희망해. 라고 마이크가 띠링 이렇게. 네, 과연 마이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일 토요일
모르겠지? 장소 학교 앞 만나는 시간 9 a.m.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즈미올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좋아요. 러브라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좋습니다. 자, 7번. 와, 길다. 잘 걸렸다. 오늘 긴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7번입니다. 샘과 제니가 오늘 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고요. Sam and Jenny had fun today. In the morning, they played badminton in the park. At lunch, they ate sandwiches. In the afternoon, they watched a movie.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길다 길다. 자, 지금 사람들 난리 났어요. 손가락 부러지겠다고. 어떡해. 홍공쌤 유부남 뭐야? 지금 누구야? 수업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수업과 관계된 이야기를.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배경을 바꿔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야, 배경을 바꾸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야, 이 뒤에 화산 터지는 거 아니죠, 선생님? 네, 반지의 제왕. 같은데? 반지의 제왕 화산으로 제가. 네, 야. 화산. 아니, 포기. 뭐야? 배추야 뭐야? 안돼, 포기하지 마. 포기 안 해야 땡. 아, 우리 안돼. 포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KHM 루님을 위해서 제가 배경 한 번 더 바꿔줄게. 이야. 좀 약간 은은한. 오, 약간 밤하늘에 별과 은하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이야. 폭발이? 힐링해줬습니다. 다 같이, 아, 다 같이 포기했다고? 해봐, 해봐, 해봐. 그래, 해봐, 왜 그래. 해봐, 해봐. 우리가 지금, 영어하면 되지 마세요. 어, 알았어, 알았어. 네. 자, 영어쌤 다 착하신 듯. 좋아, 좋아. 이런 생각 좋아. 좋다. 그래, 좋은 의견이에요. 어, 지원쌤, 지원쌤 오가 하는 뭐예요? 하다가. 오가 하는 뭐야? 안녕, 잘 가, 말 건가? 어디 보자. 아, 진짜 많이 올리셨네. 사랑이 사실 포기했다고. 사랑아, 포기하면 안 돼. 사랑아, 포기하지 마, 얘들아. 근데 사실 애들이 너무 잘 치니까. 짧게 하는 친구 내가 상 한번 줘야겠다. 짧게 하는 친구 다음 이따 상 주는 게. 아,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보지. 어렵다.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요거 쌤 길긴 한데 쌤이 저 읽으셨으니까 네. 한번 자 갑시다. 그럼요. 자 코익하게 조금 속도를 내서 가볼게요. 자 쌤이랑 제니 사람 이름입니다. 쌤이랑 제니는요 had fun 하면은 뭐 즐거웠다, 재밌었다, 뭐 어떤 뭐 즐거움을 가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즐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즐거웠대요. 자, in the morning, 아침에는요, 그들은요, played 하면은 놀았는데요. 배드민턴을 하고 놀았대요. in the park 하면 공원에서 했고요. at lunch 하면은 점심때쯤엔요, they, 그들이 ate, 먹었습니다. 2세 과거형이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sandwiches 하면은 샌드위치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먹었나 봐요. 그래서 샌드위치 여러 개를 먹었고요. In the afternoon 하면 이제 오후에 they 그들은 watched 하면 보았습니다. 봤습니다. A movie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와, 해서 아주 그냥 와, 애들이 난리 났어요. 쌤 끊어 읽기 겁나 잘해요. 이렇게. 아니, 저기 여러분 저 직업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영어 네. 엄청 잘해요! 이런 거 네.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업이에요. 저 이거 못하면은 이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여러분. 우와. 그리고 심지어 지원쌤이랑 저랑 한 번도 지금 안 본 문제인데 지원쌤이 하시면 제가 지금 쌤한테 맞춰서 끊어읽기 하면서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지원쌤이 해설하시고 같이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나 지금. 근데 막 우리 칭찬받고 있어요. 영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배드민턴 나왔고 아까 자전거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샌드위치 여러 개 먹는다는 거 기억나고 영화 보기
아, watch the movie 나오니까. 네. 이번 자전거 타기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시국에 영화 봐도 되냐고 하셨는데. 아, 여기 출제가 이 기출이잖아요, 여러분. 이 출제는 그럼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한번 제가 짧은 친구들 한번 짧은 친구들. 왜냐면 길게 하는 친구들도 길게 하는 거고 짧은 친구도 자 어디 보자.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답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저 이 친구 한번 주고 싶은데. 네. 이 친구. 오, 이뻐라. 선생님. 어, 아까 맞아. 답도 열심히 하셨고. 그죠? 아, 이 친구 또 이렇게 아픈데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더라고요. 아픈데도. 아, 진짜요? 아팠다가 또 돌아온 친구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 진명양한테 상을 주는 거. 네,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세 분. 네, 그리고 이제 8번하고 9번에서도 제가 한번 네, 상을. 자, 이번에 my turn. Yeah. My turn. 자, 그가 학교에 가지 못한 이유를 알맞은 것은 보겠습니다. Listen up. He lives in India. It rains a lot in his country. Yesterday, he could not go to school because of floods. Yeah. Oh my gosh.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to him. Yeah. School. Yo-ho! Yeah,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to him. Yo-ho! 어, 답이 쭉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야기이긴 하지만 It's really sad. 맞아요. 그렇죠? 정말 슬프다. 단둘이 치킨 좋아하는데 저. 단둘이 치킨. 오케이. 와, 쭉쭉쭉 올라오는구만. 어디 보자. 어우, 뭘 해설이 장난이구나. 짧게. 오케이. 아주 강렬해요. 자, 이유 따위는 필요 없어. 아무 따 2번. 만화가 난 너무 좀 이렇게 이쁜 것 같아. 플러드는 홍수이므로 정답이 2번입니다. 핵심이네요. 인도에 산다. 그의 말에 비가 많이 내렸다. 어제 그는 홍수. 그 다음이 뭔가 없는 것 같아. 어, 2번 맞아요. 헷갈리지만. 네. 너무 귀엽다. 하영이 너무 귀엽다. 아이고. 귀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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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제가 뭐 상을 다 아닌데도 최대한 답은 이렇게 많이 공유하려고. 2번입니다. 플러스 홍수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V표시. 어, 니네들 귀엽다, 야. 귀여워. 기분이 들뜨는 날. 아, 좋아요. 자, 이거 한번 자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는 lives. 역시 어. 저 live 하게 되면 살다고 이게 주어가 특별한 손님이라서 S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는 아, 3인칭. 특별한 손님이라서. 야, 너무 표현 좋다. 3인칭은 나도 너도 아니니까 잘해줘야죠. 손님입니다. 어때? S 붙여주고요. 그는 삽니다. 인도에 삽니다. 나마스테. 난돌이 찍기. It rains. 역시 이때 있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날씨를 말할 때 rains. 비가 내리는 거죠. A lot. 많이. In his country. 나라에서는. 그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종의 습관처럼 쓰이기 때문에 it rains. 현장어로 쓰는 거야. 알겠죠? Yesterday, 어제 he could not go to school. 이 go to school은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는데 학교에 가다라는 거고 could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었다. could not은 할 수 없었다. could not go to school,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못 갔을까? Because of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 땜시로, 뭐뭐 때문에 floods. 홍수. 아까 홍수라고.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아, 바람이 끝까지 갔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좋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자, 이번 거는, 오, 이거, 2번인데, 우리 양이가 질문했네, 양이가. 창만은 아, 귀여워. 이분 진짜 꾸준히 컨셉을 유지하시네요. 아까부터 계속. 지원쌤. 너무 귀여우셨네? 아, 진짜 고양이야, 이게. 진짜 고양이, 이거. 컨셉이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 고양이라고 하면, 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고양이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막. 자. 고양이도 하는 홍공 야학. 자, 여러분들 장마 영어로 뭐라는지 자 한번 남겨주세요. 야, 양이니까 근데... 여러분 양이 언어로 좀 남겨주세요. 양이로 양이 언어로 좀 남겨주세요. 아, 이미 답이 나오긴 했는데요. 와, 집 쌌뜨리고 집사를 너무... 쓰러뜨리고 왔대.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웃겨. 아니 너무 웃겨. 뭐야 창만 말랐다냐. 아 웃겨. 아 너무 이게 너무 웃긴데 집사스럽게. 선생님 취향이 저격이네요. 네. 양양. 아 여기 다들 지금 양양 시작했어요. 레인이 난 양, 장마는 모르겠다 양, 레인이 시즌인 양. 이 그 와중에 그 양 속에 지금 아재가 또 이렇게. 야, 거의 뭐 쇼미더머니. 야. 아주 그냥 네. 라임 지렸다리. 네. 예야. 오졌습니다. 야, 그런 말 써도 괜찮습니까, 선생님? 녹화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요? 오졌습니다. 오졌어. 네. 어우, 엄청나다. 와. 빅 레인이시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있지, 그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여기 우리 아까 진명이 레이니 시즌 해봤습니다. 레이니 시즌. 레이니 시즌. 사실 레이니 시즌도 있고 여러분들 하나 더 있는데 혹시 하나 더 있는데 아실란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monsoon season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레이니 시즌은 보통 다 알아들으니까 고급입니다. 네, monsoon season 이렇게 한국은 특히나 장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좀 짧은 거 완전 랜덤하게 운으로 운으로 데리리리리 운으로 그냥 아무나 제가 지금 채팅창 엄청 하고 있어요. 수수수 마우스 키가 놓이는 곳을 쌤 스탑 해주세요. 스탑 두루두루루 뚜 두구두구두구두구 스탑 뜻 아 어? 정말 엄청난 걸? 여러분들을 진짜 스탑을 했습니다. 정말 와 TV 사랑 사랑짱님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채팅만 열심히 해도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양이하고 그냥 받았네. 이렇게 뺑뺑이로 야. 뺑뺑이에서 받았습니다. 몬순 몬순. 자, 이제 고양이가 드디어 이제 쌤들 많이 웃으신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9번 지원 쌤. 야, 이게 또 길어요 지금. 잠깐만, 아 정말 이상한데. 하늘에 인류의 생명을 맡기네. 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 괜찮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Hello everyone. We finally got a new computer room. You can use the new computers at any time during school hours. Please keep the following rules when you use this room. 어렵다, 길다. 그러니까 길어요.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읽어봤는데 Hello everyone! 좋았어요. 친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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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실도 있고 아, 발음 좋다고 지금 고마워요. 근데 좀 듣다 보면 좀 그쵸 발음이 영어 선생님이 그쵸 예. 기분이 좀 오묘해. 그러니까요. 영어 선생님 발음 근데 그게 또 그쵸 아닌 분들도 덜어 계실 수 있고 그럼 이게 수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내신을 가르치는 분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쌤처럼 발음 좋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주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팩트를 말하잖아요. 영어쌤들마다 다 이 자기 어떤 잘하는 분야가 달라가지고 지원쌤은 뭐 만능에 가깝다. 아 뭐 홍공쌤을 따라가려면 멀었다. 아, 우리는 색깔이 다르다. 에이, 둘의 지금 인성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지금. 혼성 쌤 지성 아 좋아요. 아 아닙니다. 혼성이 뭐죠? 홍공쌤 인성 홍공쌤 아 혼성 좋다. 자 한번
제가 한 절반 정도 하고 쌤이 절반 정도 네.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Hello 알겠습니다.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We finally 우리는 finally 하게 된 마침내 got 하게 되면 네, get의 과거인데 get은 보통 내 수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혹은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 어쨌든 이거야. 이거 아니면 으차 아니면 으차 이런 행동인데 여기서 이제 수중으로 들어온 거야. 우리가 마침내 네, 받았습니다. 네, 얻었습니다. 장만했습니다. A new computer room. 새 컴퓨터실을 장만했습니다. 야호. 방금 약간 광고 같았어요, 선생님. 여. 예, 조금 양념 쳤어요. 야호. You can use the new computers at any time during school hours. 야, 거의 뉴욕인데 지금. 예. 예, news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를 붙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왕관이라고 그랬죠? 너와 내가 다 아는 거. 좀 전에 새 컴퓨터실 말했으니까 이제는 알죠, 뭔지. 그래서 바로 그 새 컴퓨터들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새 컴퓨터들이 되겠죠? 새 컴퓨터들을 at any time 언제든 언제냐면 during school hours 그렇죠?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학교 시간 즉 우리 학교 일과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일과 시간 동안에 언제든 그 컴퓨터들, 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여러분. Please 하면은 이제 부탁하는 거죠. Keep the following rule까지 했는데 keep은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The following rules 하면은 자, following은 이제 아래로 쭉 나와 있는 뭔가 있을 겁니다. rule 하면 규칙이고요. when 하면은 뭐 할 때? you use this room. 이 방을 사용을 할 때 요 아래 촤라라라락 following 하고 있는 rule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가장 어려웠는데 이 공교 쌤한테 가가지고 아유 아니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following rules 하게 되면 그 다음 규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규칙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규칙이니까 정답은 뭐야 음악실 왜 나와 컴실인데 대회 너무 나갔네 운동장? 운동장에서 컴퓨터 쓰나? 아니죠 컴퓨터실 사용 규칙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영어 응급실의 지원쌤이 한 명을 이제 골라주세요 그러면 다섯 네 저 제가 골라야 되면 먼저 얘기해 주시지 보고 있었을 텐데 아 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제가 선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쌤 맴대로 맴 이야 그리고 이제 욕도 제 맴대로 엄청나게 먹고 그죠? 마지막이 중요하니까요 아하 큰일인데 아니 근데 우리 홍콩 친구들 다 괜찮아요 인성이 좋아서 저 지금 갑자기 제가 고른다고 하니까 자꾸 지원쌤 짱이에요 지원쌤 예뻐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상 받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네. 그래요 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두고 싶은데 오늘 제가 꽤 많이 봤던 분들은 많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선생님 땀피지 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나 또 막 욕하는 거 아니야 밤에 막 이거 막 이러고 욕 먹으면 또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쌤 맘대로 진짜 쌤 맘대로 알겠습니다 손목 나갔다고 뭐 이러고 있어 지금 사람들 손목 나갔다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되게 고수시다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 피글렛님 아 피글렛님 네 축하드립니다 야하, 축하드립니다 그분의 그 고수 제가 약간 실수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피글렛님 그래서 피글렛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오늘 이제 우리 후원사 책 설명을 제가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률 중학 영어 띠링.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그죠? 지원 쌤도 많이 들어보셨죠? 능률 복합. 아, 능률 복합 거의 뭐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네, 베스트셀러. 뭐 레전드죠. 능률 복합. 그다음에 문제를 마스터하는 중앙용법 문마중이라고 이름 되네요. 귀엽다. 문마중 이렇게 있고요. 특히 뒤에는 이제 달빛이 들어간. 진짜 달빛 들어간 줄 알겠네요. 자, 이거는 reading tutor.
근데 종류별로 진짜 다 주셨네요. 네. 능력에서 팍팍 밀어주시더라고. Inside grammar. So with workbook. 워크북까지. 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면 홍공 보셔도 돼요. 홍공 보시면.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다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분하지만 제가 채팅으로라도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미안해요. 어떡해.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 다음 주에도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이제 할 건데, 공지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해요, 여러분들. 매주 야. 월요일마다 제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 두 개 더 같이 올려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입니다. 커뮤니티 뭔지 알죠? 거기에 올려서 신청을 하루 동안 받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놓칠 수가 없어요. 월요일이라고 체크하시고 24시간을 제가 줍니다. 전에는 1시간 드렸더니 너무 빨리 마감돼서. 그래서 그때 바로 월요일 날에 오전에 딱 뜨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초등영법은 7월에 지금 네 한창 검토하고 있는데 책이 정말 괜찮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친구들 볼 수 있고 제가 선물도 한 1,000명 정도는 선물 주려고 초등학교 네 1,000명 정도 주려고 1,000명이요? 네, 1,000명 정도 드려야죠. 우와. 초등학생들한테 홍공 캐릭터가 들어간 그 알림장이 있어요. 초3사들은 알림장 많이 쓰거든요. 그거 딱 1,000개만 만들어서 선물을 해드릴 거고 이것도 출시되면 제가 인스타그램하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리고 우리 참가해주신 우리 지원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 아, 오늘도 가나요? 아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 요 분이십니다, 이 얼굴에. 지금 어때요? 지금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상당히 흡사하죠? 네,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지원쌤, 영어응급실 지원쌤 9,630명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밤에 친구들한테 빨리 좀 구독하라고 해서 오늘 밤에 만 명 만들어 드리고 좀 이리 와 얘들아. 안녕.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쌤도 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주 너무 재밌어요. 시간 맞춰지면 지원쌤 한번 놀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네요. 아울러 이 모든 사실은 후원은 기본적으로는 저의 후원사 솔티북스 홍공 몰을 이제 몰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홍공 몰도 제가 짧게 홍공 아까 이제 서점에서 파는 책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홍공 몰을 홍공 영어를 검색하시면 보이죠, 그죠? 야 좋다. 법 다 기본적으로 서점에서 파는 것들까지 다 포함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홍공 영어라고 네이버 검색해서 몰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여기 있죠. 초등영법도 다 들어올 거고 노트 선물까지도 싹 다 여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모아놓을 거예요. 싹 다 모아놓을 거니까 네, 여기 와서 찜하시고 나중에 네이버 페이로 더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 해주시면 저희 출판 사장님께서 너무 공짜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울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홍보를 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지원쌤이랑 저랑 찍어서 사진을 자, 이거 해드리겠다. 찍어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로 홍공야학 혹은 홍공쌤 혹은 지원쌤이라고 해주시면 엄청나게 저희들도 힘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공야학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와, 이 시간대도 안 나간 거 보니까 아직 교실 문은 우리가 안 열었거든. 안 나가고 있어. 알았어요. 냥이 친구도 다음 주에 또 너무 또 기대가 돼요. 냥이 친구 다음 주에 오고 집사 이기고 와요. 집사. 또 이기고 와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훗 하면서 사라지도록 할게요. 구독자 애칭 중간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공 훗. 훗.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바이. 애칭은 제가 올릴게요, 조만간. 저희 종료하겠습니다.